저한테도 고마운 일입니다. 아 멋지다. 네, 아 시간 쪽에서. 여기. 예, 옹성은 왜요? 예, 저 친구 노래 들으면서 진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아, 메일 주소 알 수 있을까요? 메일 주소 알 수 있을까요? 네,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, 녹음해서 한번 보내봐봐요. 근데 홍성은 선수 제가 이제 실제로는 처음 뵀는데 네. 어, 잘생긴 줄 알았는데 너무 잘생기셨네요. 아. 주거니 박거니. 아니 사실은 저도 락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김정서 선배님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예. 그때 저한테 아주 소중한 티칭을 해주셔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항상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저는 오랜 시간 지켜봤어요.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 친구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 있잖아요. 아 노래에 대한 고민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점이 오늘날에 또 우리 DK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누구보다도 아쉬운 게 절 거야 아마. 네네네. 네. 아 이제 네. 작별을 해야 됩니다 저희와. 앞으로의 포부와 목표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. 네. 단독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고 12월 말일 날 합니다. 그리고 앨범도 지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. 30년이 지나도 김정서 선배님처럼 음악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멋있다. 한계 없는 고음으로 모두의 귀를 사로잡았던 DK씨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화이팅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208대부터 211대 가왕 미다스의 손 디셈버 DK입니다.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요. 그만큼 복면가왕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죠. 저보고 계속 가왕님 가왕님 해주시잖아요. 그 들을 때마다 좀 송구하고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또 좋은 자리에 있어서 더욱더 무대에 대해서 집요하게 고민하고 음악인으로서도 굉장히 공부가 많았고 성장이 많았어요. 가면 속에 있으면 사람이 내 안에 있던 가장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가장 멋지고 좋은 모습들. 이거 가면 안 주시나요? 부활 아름다운 사실을 불렀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. 하지 말라는 말.